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을 야생화의 대표 구절초입니다. 저희 집에는 분홍 구절초와 하얀 구절초 두 색깔의 꽃이 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분홍 구절초를 잡아보았습니다. 10여일 기간 이상 꽃이 피는 과정을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찬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 국화보다는 구절초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꽃이 단순한데요. 그렇다고 촌스럽지 않은 수수함이 매력을 끄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분홍 구절초는 계량화된 꽃인데요. 보통 우리 들녘에서 많이 보는 흰색 구절초에 색깔을 입힌 계량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이 계속 붉게 분홍색으로 피다가 시간이 지나면 흰색에 가까운 꽃잎 색깔로 변해갑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또 다른 재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앞마당에서 앞마당 울타리에 구절초를 심어 두었고요. 그리고 뒷마당에도 이렇게 체리나무 아래 구절초를 심었는데 올해는 3년차, 4년차가 되는 구절초거든요. 이렇게 번식이 성장세가 좋았습니다. 저는 중간에 줄기를 10cm, 15cm 정도 되었을 때 줄기를 두세 번 정도 잘라주면 키가 많이 크지 않고 옆으로 퍼지면서 가지가 줄기가 늘어나면서 옆으로 풍성하게 되는데요. 저는 울타리 크기만큼은 올리고 싶어서 구절초가 그러니까 새순일 때 15cm 정도였을 때 한번 잘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삐쭉삐쭉 올라오는 꽃잎을 잡아보았습니다. 크기가 조금 다르게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불균형으로 꽃잎을 맺는 것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마당은 한 번 정도 잘라 주었거든요. 어렸을 때 10cm, 15cm 정도 컸을 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키가 많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뒷마당은 이쪽 부분은 많이 자르지를 않아서 오묘하게 줄기가 꺾였어요. 이 친구는 덩굴 식물은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부는 대로 가지가 꺾여집니다. 이렇게 굽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굽어지는 대로 녀석들이 자랍니다. 구부러지는 대로 잘 자라게 유도하는 것도 예쁘게 정원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절초는 가지가 9번 정도 꺾인다고 해서 9마디가 생긴다고 해서 구절초인데요. 그 9마디 가지 정도가 생기는 시기가 음력 9월 9일이라고 합니다. 그 무렵에 말려서 약초로 쓰거나 차로 마시면 좋다고 하죠. 구절초는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 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야생화입니다. 워낙 들녘에서 많이 자라고 요즘에는 계량화가 많이 돼서 예쁜 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을에 일반적으로 피는 구절초, 쑥부쟁이, 국화, 벌개미치 등등은 전부 들국화류에 속합니다. 이렇게 9월 말경이나 이제 10월이 되면
또 화려한 단풍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꽃이 자연스럽게 수수하게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푸르름과 초록이 가득하니까 더 화려한 꽃이, 더 키가 큰 꽃이 많이 번식을 하는데, 이 녀석도 이렇게 분홍색으로 붉게 피다가 이제는 차차 색이 옅어집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변하죠. 구절초의 꽃말에 순수,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우아한 자태입니다. 꽃말이 참 예쁘네요. 저는 꽃말을 찾아보기 전에 참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렇지만 화려함이 묻어있는 꽃이라 생각했는데, 역시 꽃말과도 같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아한 자태, 참 꽃말이 예쁘네요. 이렇게 보시면 노란 꽃밥이 그 화려함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분홍 구절초든 하얀 구절초든 이렇게 노란 꽃밥이 상징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서 순수하게 보이지만 화려함도 유지하는 녀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단풍이 짙게 물들면 이 녀석들도 색깔이 옅어지면서 다시 순수함으로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9월을 장식하고 있는 분홍 구절초 1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